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 입문 세미나 기독교 교육 3강을 맡은 기독교 교육과 신형섭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형성과 기독교 교육,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며 또 변혁되어지는지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 신앙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한국갤럽을 통해서 최근 발표되어진 기독교 성인 복음화율을 보면 17%로 나왔는데요. 반면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은 3.8%였습니다. 부모 세대가 17% 예수를 믿는데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달라졌음을 학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구시 박사가 1040 윈도우를 발표했죠. 북2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다 몰려 있으니 이곳에 빨리 선교사님을 파송합시다. 그런데 이 논문이 발표된 지 18년 만에 자신의 논문의 정정 논문이 발표돼요. 10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의 개념은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이 되었다는 거죠. 만 4세부터 14세까지. 우리 교회로 보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의 아이들이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현상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긴급하게 받아야 되고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 부르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의 수준으로 바닥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세대 될 때까지 우리의 직함이 교육자이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조부모님이건, 이젠 그 직함 상관없이 우린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나누어지는 이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또이 형성되어지는 신앙의 이 과정 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의 크기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걸음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 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사실 믿음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faith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한 단어는 belief, 신념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추, 지식에 관한 단어입니다.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면 이 신앙은 늘 현재형이죠. 동사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추, Reflection of God. 이 부분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기에 신앙이 현재형이라면 신념은 과거형이고 신앙의 동사형이라면 신념은 명사형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전달하면 신앙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앙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들음이 신앙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세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을 때에 그 들은 지식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과정. 그리고 인격적 결단과 헌신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반추, 신념, 이것 이후에 우리의 인격적 결단과 헌신, 그리고 이것을 인한 우리의 삶의
실천, 변화된 삶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걸음만큼, 이제 신앙은 형성되어지고 변형되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인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며 설득하며 안내하며, 그리고 그렇게 결단과 헌신이 실제 삶으로 실천할 때까지 함께 그 걸음을 걸어주며 확인하며 응원하며 지원하는 걸음까지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여정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이 여정을 기독교 교육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매핑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접근을 통하여서 풀어서 설명해낸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 하나님만 주시는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수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기독교 교육의 영역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접근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이 접근에는요, 네 가지의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변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전해주는 종교 교수에 대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접근을 이야기하는 신앙 공동체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 그 안에서 영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실천되어질 때 변혁, 해방하는 영역입니다. 자, 우리 종교교수의 영역부터 한번 나눠보죠.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현장이죠. Conveying the truth입니다. 이 영역을 말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실에 있는 참 아픈 현실은 기독교적 교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Christian illiteracy입니다. 분명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나온 아이들인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성장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의 메가스토리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의 관계가 어떨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저하더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의 내용도, 사도신경의 고백도, 기독교 전통을 통해 내려온 여러 가지 지식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기 때에는 우리에겐 어떠한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교수, Instructive Teaching,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리, 전통을 우리 아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다니엘과 욥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진짜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종교 교수적 접근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신앙공동체 이론이죠. 신앙공동체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living together 하는 이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현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 믿음이 좋은 교회 공동체, 그분들과 함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우선순위를 배우고
삶의 양식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대표적인 신적 기관, Divine Institute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신앙의 명문감은 또 건강한 교회. 바로 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삶의 양식을 전수받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믿음의 부모 세대를 통해 우리 자녀 세대가 바로 이 living together, 함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신앙을 전수받는 현장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던 이야기들이. 또 신명기 6장 쉐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건 어떠한 삶의 스타일과 우선순위와 양식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단지 지식을 전하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형성이죠. Spiritual formation이에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 intimacy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living together 함으로 전수되지만 또 성경은 동시에 말하기를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내적 친밀감 바로 그 내적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앙의 형성과 또 자라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 내 삶의 세상을 향한 봉사와 삶의 걸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영적인 친밀감과 또 성숙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혁 혹은 해방이라고 불려지는 영역입니다. 여기 핵심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living together 하며 또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이건 당연하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응답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성경적 비판적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 사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Critical thinking and action.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신앙을 형성시키시고 변혁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도 된다는 말을 하는 세속적 상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이 저항감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분별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과 다른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 변혁과 해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기심문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밀릴 거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되겠다라고 하며 세상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제자화되는 다음 세대들 앞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들에게 세상과 다른 삶, 다른 행동,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거룩히 저항하며 변혁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세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걸음에 이 변혁과 해방, 이 접근과 실천의 자리가 요청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그 신앙이 전수되어진 현장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성경적 관점과 변혁의 행동을 통하여 그렇게 변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 교사 자신도, 우리 교육자 자신도, 이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부모 자신도 사실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독교 교육적인 성경적이고 교육 목회적인 명령과 실천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기에 우리가 강해져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죠? 근데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면,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플랜 A 안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나 나를 부르시사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걸 믿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하며 그 걸음 걸어낼 때, 바로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 없이는 멈춰 계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가 걷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역사요,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그릴 때요, 색깔도 선도 곡선도 모두 붓이 그리죠.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건 붓이 아니라 이 붓을 붙들고 있는 화가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던 이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을 형성하고 변혁하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지금도 그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림받은 붓이 되었을 때, 난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를 들어쓰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교육 목회 현장 가운데 낙서가 아닌 실패작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만큼 완전한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강함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통로를 신앙에 부어주시는 자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며 어떻게 또 변혁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불러주신 자리 무엇인지 우리 함께 기억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며 이 걸음 계속 정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